코로나 백신은 정부 베이스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정부가 아닌 대기업이 갑자기 등장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구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신을 둘러싸고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만의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와 전자제품 기업 폭스콘이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1천만 회분을 구입했습니다. 중국 제약사 푸싱그룹은 11일 공식 위챗을 통해 대만 TSMC와 폭스콘, 육린기금에 1천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구입가는 $30며 계약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오는 10월 독일에서 대만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폭스콘과 육린기금 설립자인 궈타이밍은 12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거래건과 연관해 협상기간 중국 정부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업 간의 백신 거래 얘기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대만 정부는 올해 초 독일 바이오엔테크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600만의 분량의 백신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계약 성사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대만은 중국 정부가 중간에서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5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 정부는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 정부가 개입해 협상이 무산됐다고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만이 상하이 푸싱 제약회사를 통해 백신을 구매할 수 있다며 대만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푸싱 제약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대만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중국산 백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직 바이오엔테크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이후 대만은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했고 대만 정부는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18일 폭스콘과 TSMC에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하기 위한 구매 협상 권한을 공식 부여했습니다. 당시 두 회사는 각각 5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로이터통신에 대만을 위해 백신을 얻는 게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정상화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국 기업 간 백신 거래는 사람 생명이 걸린 사안에서 대만과 중국 모두 한 발자국씩 양보한 결과로 보입니다. 대만의 경우 중국에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독일에서 직접 대만으로 배송한 점을 강조했고 중국도 푸싱 제약을 공급자로 표기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